안녕하십니까, 박주승 코치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이오맥의 관성, 간력, 밸런스 세 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맥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쉽게 알게 되셨고요. 그에 따라서 공에 힘을 내는 방법이나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력과 관성을 같이 사용했더니 공이 너무 세게 날아가고 좀 너무 홈런을 많이 날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홈런을 많이 날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언포스트 에라가 나온 경우인데요, 보통요. 그럼 언포스트 에라는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네, 보통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홈런이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공이 정확히 컨트롤이 안 나서 방향이 달라진다든지요. 근데 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높이, 자세, 그 레디 포지션, 그 밸런스 자세의 높이,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높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발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이 정도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관성을 쓰면은 관성을 쓰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이 오히려 더 가중이 돼서 많이 홈런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밸런스적인 요인에서 밸런스를 잡는 원리 중에서 밸런스의 가장 그 높이를 담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면이 넓다는 거는 스탠스가 넓다는 거고, 스탠스가 넓으면 자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시합을 할 때 자세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마 무조건 낮게 있을 겁니다. 보통 그 프로 코치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십니다. 선수들이 자세가 앉았다가 많이 너무 일어나면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요. 그래서 선수들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관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밸런스를 잡으면서 거기다 플러스 공에 힘을 더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통 선수들 보면은 보통 다리를 쓰면서 이렇게 스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데드 하이트라고 해서 기본 자세가 높게 되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 프로 코치들이나 좀 이렇게 주니어 선수들 코치님들은 일어나는 힘보다는 집어넣는 힘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세는 항상 낮게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공에 힘을 내거나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을 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사이드로 빼거나 공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은 챌린지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자세를 넓게, 자세를 낮은 상태에서 관성을 쓰시려고 하시면서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손 핸드필링 같이 쉽게 오는 공은 상대적으로 발력과 관성을 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공이 반발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공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발력도 좀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는 또 기저면 넓게 밸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홈런이 되지 않는가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하면 더 세게 칠 수 있는 찬스볼인 상황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